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스폰서님은 방금 박갈라기. 저는 우리 스폰서님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순조롭게 박갈라기 강의를 하실까 그래요. 제 스토리를 좀 드리자면 저는 굉장히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스킨에는 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루스킨에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너무 좋아, 제품도 좋지만 사업도 기회가 있어. 그런 사람들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나는 말을 못해요. 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저희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나 이 생각이 듭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방금 멋지게 강의를 해주신 백만장자 엘리프나 블루다이아몬드 한미의 사장님이시고요. 저는 백만장자 투머리타 한영희입니다. 그리고 저희 온라인 사장님은 500만장자 고베이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만약에 조금 힘들고 계신다면은 저는 미국에 기러기 엄마로 왔었어요. 36살에. 대단한,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 딸이 40살이거든요. 제가 우리 딸 이렇게 보면 내가 저렇게 어떻게 애 두는 데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왔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대견한 것 같아. 저걸 얘기하면. 그래서 저렇게 왔는데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다 키우고 대학도 보내고 그랬을 때두 번째 저한테는 어떤 딜레마가 찾아왔어요. 어떤 딜레마가 찾아왔냐면 아, 나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그런데 저는 미국이랑 한국을 좀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인상이 남았던 것이 면세점 이렇게 가는데 그때 타임지가 딱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아마 에이즈라 강의를 들으시면 그 얘기 나올 거예요. 타임지에 지금 태어난 아이는 142살까지 산다는 그 타임지가 저한테 그때 눈에 딱 들어오고 그때부터 제가 그때 한 47, 8, 그때쯤이었는데 큰일 났다.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살라는 100년이 정해놨는데 이 100년을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지? 라는 고민이 굉장히 그때부터 제가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나의 노후에 필요했던 건첫 번째는 이첫 번째 돈이잖아요. 아, 노후 준비에 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건강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일을 해야 되고 왜냐면 저는 기러기 엄마로서 저는 애를 키우는 것이 일처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를 다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 찾고 있었는데 보이지가 않았는데 친구가 너무 예뻐졌어요. 갈바리로 갑자기. 그래서 저희 한미 스폰서님이 이런 데가 있으니까 제품 강의 좀 한번 들어봐라 하고 딱 와서 들었는데 저렇게 앞자리도 아니고 저기요 뒤쪽에서 제품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때 이렇게 세미나를 쭉 하시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그세 가지 고민 앞으로 어떻게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은 어떻게 해야 되지 건강과 이런 나의 노후 아름다움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세 가지 고민이 아 내가 뉴스피를 조금 더잘 보고 전달 이렇게 알아간다면 나의 모든 나의 불안한 이 미래는 책임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또 커다란 안도감이 그때 생기면서 집에 돌아가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10시에 한미 스폰서님한테 전화합니다. 저도 스킨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성공을 할수 있다니 성공 한번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이 제품은 저희의 성공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반을 맞춰주는 절대의 룸스파였다면 지금은 또 최고의 디바이스인 웰스파 아이온입니다. 뉴스킨은 지난 4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좋고 보다 건강하게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도전과 탐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세계 최고의 뷰티 앤 웰니스 회사가 플랫폼 회사가 되겠다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첫 명품이 바로 이 에이즈라 웰스파입니다. 한국에서는 웰스파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르누스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나올 때에는 FDA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안전하다. 그리고 효과 있다. 이것을 강력하게 증명을 하는 제품이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다 모두 건강하고 싶죠. 그리고 아름답고 싶죠. 그것을 해결하는 우리 뉴스킨은 어떤 바로 그런 증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부터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왜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됐다, 왜 건강을 잃을까 하였더니 이 웰스파의 과학에서는 바로 우리의 건강의 기본인 즉 혈액순환과 우리 몸 안에는 세 가지가 흐른다고 합니다. 혈액과 림프와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들면서 이 혈액도 점점 기능이 약해지고, 흐름도 낮아지고, 림프의 기능도 낮아지고, 흐름도 낮아지고, 또 생체 미세 전류도 점점 낮아지면서 내 몸이 즉 노화가 되고 병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잘 흐를 때 건강한 몸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이 혈관은, 왼쪽에 있는 혈관은 우리 몸에서 12만 키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죠? 그럼 12만 키로는 얼마나 되는 길인가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구 두 바퀴 반을 돌아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내 몸속에 지구 두 바퀴만을 돈다고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것도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면 저기 보이는 심장의 가운데 진한 초록색과, 아니 파란색과 빨간색이 바로 정맥,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정맥과 동맥입니다. 그러면 정맥과 동맥이 이렇게 중심을 흐르고 있는데, 그 자잘자잘한 내 몸의 95%의 혈관이 바로 무엇이냐? 미세혈관이라고 하고, 이 미세혈관은 어느 정도의 크기이냐? 이 머리카락의 10분의 1의 크기예요. 내가 우리 이 피부 밑바닥에 우리 몸을 모두 다 혈관 덩어리, 우리 형성성경 핏덩어리를 낳는다 그러죠? 바로 핏덩어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핏덩어리 옆에는 또 어떤 덩어리가 있는가? 바로 초록색의 림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림프는 혈관의 3배라고 해요. 대단하죠? 그럼 이 림프가 하는 작용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하나 보면, 아까 그 혈관은 한미 사장님이 말씀하셨죠? 영양소다. 최고의 영양소가 적혈혈관 안에 있는 적혈구가 이 나노의 그 좋은 영양을 먹었다고 치어 먹어서 그 영양소와 산소를 온갖 전 투석투석 운반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 조직에 60조의 세포에 쏙쏙 운반을 하는 것이고, 또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다시 회수하고, 동시에 호르몬을 전체적으로 운반을 해주고, 면역물질을 운반해주고, 또 체온을 조절해줍니다. 그래서 손끝까지 따끈따끈해야지 우리는 건강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손이 찬거 체질이에요. 그건 체질이 아니라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림프를 봅시다. 림프는 세 가지의 역할을 한다고 해요. 혈관이 상수도라고 하면 림프는 하수도예요. 그래서 면역체, 우리 몸 전체의 경찰관처럼 면역체를 운반을 해주고, 몸속에 나쁜 더러운 것을 빼줘요. 독소를 제출을 해주고, 또 지방도 다 염증 덩어리죠. 독소 덩어리죠. 지방세포도 배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을 이제 다 막히고, 또 순환이 잘안 되면서 우리 몸이 노화가 되고 병이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 움직이려면 바로 심장은 이렇게 혈액은 바로 심장이라는 펌프 기능이기 때문에 혈액은 쿵쿵쿵쿵 하면서 내 몸을 계속적으로 혈관을 움직여 주고 있는데, 림프는 움직이는 기관이 있을까요? 없어요. 림프는 움직이는 기관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근육이 림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많이 움직이는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점점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도 지금 여기에 2시간, 3시간 반짝이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움직이지 않으면서 내 몸이 뭐가 돼요? 바로 부종이 일어나고,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으면서 내 몸에 여러 가지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알아볼 거는, 우리 몸에는 이 40에서 60mA의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생체 전류인데, 이 생체 전류가 바로 미세 전류고, 이 미세 전류는 내 몸에 세포를 재생해주고, 또 세포에 ATP라고 하죠. 밥을 먹었을 때 미토콘드리아가 연료를 만들어내는 그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몸의 통증과 염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몸 구석구석에 신경을 잘 전달하게 해주고, 가장 중요한, 요즘 자율신경, 자율신경 그러죠? 이 자율신경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생체 전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체 전류도 몸에 병이 생기거나 노화가 일어나면 점점점 생체 전류가 너무 약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미세 전류 그리고 이러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 뉴스킨에서는 바로 그 웰니스,
웰스파, 리스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디바이스와 이러한 생체 전류와 또 마사지 기능을 통해서 그리고 제품을 통해서 우리 몸을 최고로 내면과 외면의 균형을 완벽한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리뉴 스파입니다. 그러면 리뉴 스파는 또 완전히 과학적인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그냥 사용도 할수 있지만 우리가 요즘 IoT 기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뷰티 이 베라 앱이랑 같이 연동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루틴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거 해보시고 혹시 리뉴 스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를 터치를 하면은 전류가 탁탁탁 그런 것도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계속적으로 이동되는 전류, 변형되는 그 전류를 맞춰줘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디바이스고요. 또한 정체된 바디를 한번더 자극을 해주는 이 메탈릭 W 로드를 통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내 피부를 밀착을 해서 피부를 자극을 해서 림프, 혈액순환, 생체 전류를 최고조로 높여주는 이러한 디바이스입니다. 아주 영리한 스마트 디바이스고요. 자, 그러면 이 디바이스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어떤 전류입니까? 이 디바이스가 활용하는 전류는 커스텀 마이크로 커런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각 10초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변하고 또각 부위부위마다 우리 신체는 이쪽 무릎이 얇고 이쪽 넓적다리는 두껍고 각 부위마다 다르죠. 또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사람에 딱 맞게, 그 부위에 딱 맞게 변화하며 또 강력하며 또 그러면서 몸이 아프거나 따끔거리거나 어떤 자극이 없어요. 내가 진짜 하고 있는 거그 정도도 못 느낄 정도로 굉장히 부위별 전도율에 따라서 스스로 전류 최적의 전류 세기를 맞춰서 아주 편안한 미세 전류를 통해서 저희는 그냥 제품이 좋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도표는 조세찬 박사님께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료를 강의를 하셨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리니스파를 통해서 미세 전류를 통해서 또 피부 진동을 통해서 우리 몸속 안에는 산화질소가 생성이 됩니다. 이 산화질소가 생성이 되면은 이 산화질소는 내몸 안에서 혈관을 확장하는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혈류가 확장이 되면은 이 혈류가 뭐죠? 혈관이 확장되면서 이 순환이 잘 되겠죠. 그래서 혈관과 림프가 순환이 잘 되겠죠. 그런 과학적인 증명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레이저 도플러로 미세 혈류를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푸른스름 했듯이 이렇게 휘발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파구 조금 움직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1회 사용 후에 종아리의 미세 혈류량이 176.50배가 증가했대요.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혈행 개선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림프는 어떨까 또 궁금하죠. 자, 이것이 바로 림프입니다. 림프는 피부 바로, 피부결 바로 밑까지도 우리가, 닿는 기관인데, 저 위에는, 뭐냐면, 셀룰라이트예요. 셀룰라이트 독소질이 다 띄어져 있는데, 이 셀룰라이트를 몸이 날씬한 사람도 셀룰라이트는 띄어져 있어요. 왜냐면 독소를 함유하고 있는 지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을 때에 4주를 사용을 했더니, 이렇게 피부, 우리 넓적다리 셀룰라이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랬더니 셀룰라이트가 제거가 되면서 이 피부 분위기 업됐대요. 3.2도 업됐고요. 또단 5분 만에 복부도 5분 만에 타이트한 복부를 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우울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눈에 금방 보일 수가 있는데요. 한 번만 사용해도 보실 수가 있는데 4주를 사용하셨더니 무릎 피부결이 10점, 10%, 80%, 10.8%. 또 무릎 피부 굵고 이렇게 뽀글뽀글한 걸로 마이너스 14.2도 이렇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조세찬 박사님의 강의 중에서 뽑아온 건데요. 인상입니다. 왼쪽이 셀룰라이트가 많이 넓적다리고요. 인상을 했는데 이것은 웨스파 아이오하고 바디 세럼을 3분 동안 3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마틱 이펙트라고 하죠. 그것을 하루에 두번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마틱 이펙트는 근데 이게 뭐가 좋을까 하면은 리니스파를 사용하고 나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피부가 작용을 하잖아요. 그 효과를 훨씬 더 시너지 24시간 동안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도마틱 이펙트 제품입니다. 자, 이거 이분은 정말 드라마틱하죠. 그리고요. 또 우리 페둑살 이것도 다 셀룰라이트 덩어리인데. 레스파이어를 사용할 때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아 셀룰라이트가 좋아지는구나, 아 덜렁거리는 피부가 탄력이 있구나, 이거를 우리는 겉으로도 표현을 할수 있지만 문제는 이 안에서 속에서 일어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강조했던 혈액순환, 밀두순환 이 생체 전류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건강하고 젊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앞으로 미국에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이나 다른 동남아는 지금 TRM이라는 제품이 나와요. 그래서 이 TRM은 같이 바디사이클 케어로 완벽하게 몸을 더 가볍게 만들어주는 제품인데, 또한 이 TR20 제품도 그렇고, TR95 제품도 그렇고요. 이거와 함께 시너지를 만들었을 때, 크림 쉐이크, TRM과 에이즈라, 리니스파와 바디세럼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14일 뒤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의사 발표입니다. 피부 스킨이 훨씬 더 탄력 있어졌어요. 에너지 있어졌어요. 100%. 피부가 스티뮬레이트 됐어요. 뭔가 자극적인 것 같아요. 100%. 그리고 피부가 뭔가가 이렇게 부어있는 것이 감소됐어요. 86.7%. 내 몸에 대해서 나는 훨씬 더뭐 자신감이 나요. 76.7%. 아, 나는 몸이 뭐, 코어가 밸런스가 된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76.7%. 내 몸이 디스 디바이스가 내 몸이 뭔가 서플리먼트를 먹었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100%. 그쵸? 그리고 디스 디바이스를 했더니 이 서플리먼트를 먹었더니 훨씬 더 나는 건강한 느낌이 나요. 또 100%. 이 프로덕트와 디바이스가 나를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멋지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14일 만에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 결과 TRB와 함께 웨스파를 사용하신 여자분이고요. TRB와 웨스파 아이오를 사용했을 때의 남자분입니다. 자, BTR 리스트를 이렇게 완벽하게 통합한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회사 뉴스핀입니다. 이러한 성능을 지닌 디바이스는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합니다. 나의 혈관과 림프 그리고 미세 전류를 통하여서 완벽하게 나의 몸속을 에이즈락 해주어서 겉으로도 드러나는 빛나는 아름다움까지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엄청난 이 리뉴스파를 나도 열심히 쓰시고 주변에 많이 알리셔서 이 멋진 기회를 알리시고 다 같이 행복해지고 멋진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